아이 우리 장모님은 너무 좋은 장모님 이쁘해. 나무 집 사이를 갖고 왜 기뻐하는지 모르겠어. 어, 하나는 그냥 늙으시면 모델이고 하나는 배가 남아가지고 배우려고 하니까 자꾸 웃음이 나오잖아 내가. 그래? 도서관 한 10년쯤 지나면 되나봐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관리를 아주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이가 안 들어지나봐요. 아주 똥아리. 영혼은 칭찬하시니까 기침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아니, 영혼이 아니야. 우리 삶이나 그러지, 나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이도 한 20몇 년 쳐다보고 있으면 지겹잖아요. 이렇게 젊고 이쁜 사이 하면 일부러 특별 게스트로 내가 모신 거예요, 장모님이 해갖고. 나들은 뭐라고? 아, 그래서 남아 홍제를 하네. 네. 걔가 칭칭한데 단맛이 나네. 살았잖아. 나도 처음 먹어보네, 이렇게 맛있는 거. 아,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음번에 좀 많이 갖고 오세요. 부모님 좀 작은 거 같고. 맥주 없어요? 안 사왔어요? 그러게, 왜? 우리 그럼 그걸 안 보니까. 남서방에 와야지 술이 있지. 아, 전화 한번 해볼까? 응? 전화 해볼까? 통화 공중도 한 잔씩만 하자고. 지금 전화하면 바로 뭐 한 시간. 한 시간이면 와요. 한 시간 이제는 한 시간 10분이면 올 거야. 어때? 불러볼까요? 전화 공중 한 잔하게. 아, 이분 왜 갑자기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 남서방이에요? 백년 손님 프로그램 소개하느라고 한밤에 TVN에 나간 적이 있거든요. 신서방이 연기 제안이 들어오면 할 거냐 그래서 아유 그걸 내가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러브 신드롬은 어떡할 거냐 아유 바라던 바지요. 근데 저한테는 안 들어오지. 나한테는 안 들어오지. 커피를 안 먹자고. 네. 그때 내렸던 커피가 그러면 그냥 제가 커피를 갖고 오고요. 커피는, 네. 이거 정리해야 되잖아요. 아, 그건 제가, 내가 할게. 아, 제가 할게. 장모님한테서 저기 뭐야 그냥 둘이서 그냥 사이 흉이나 보고 계세요. 일단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면 아이고 드세요. 두 분이서 저기 뭐야 사이 욕 좀 해보세요. 아니 이뻐가 할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없어요 저. 쳐다만 봐도 이쁘죠? 네. 나는 내 사이가 아닌데도 그 쳐다보니까 사람이 참 곱고 하고 아까 그 워킹할 때가 싹 그러니까 눈동자가 좀 날아다니고 싹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지? 눈이고 뭐고 그냥 참 선하게 생겼어 선하게 사람이. 설거지의 기본이구나. 저기 기름진 거는 빼고 물로 맹물로만 씻을 수 있는 거는 맹물로 먼저 씻어버리고 기름기 있는 건 따로 모아놓고 이제 콩콩으로 이제 저기 장인하고 동맹 맺었는데 내가 그거 보고 그랬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정말. 주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동맹 아무 데나 동맹입니다. 사진 아빠가 저런 얘기를 해갖고 도대체 뭘 어쩌자는 건데 그랬더니 아니 아니면 역할 분담을 해서 부엌을 부인한테 맡겼으면 청소, 빨래 뭐 이런 거는 남자가 하고 그래. 근데 장인으로는 참 옛날 스타일이야 배우마. 지난번에 그 하만 가셨을 때 네. 네, 장인의 장인 때 가셨죠. 우리 그때 네. 네. 장모님 오시고 봉화를 갔었어요. 경북 봉화 네. 고향이세요. 네. 그 저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 학교 분위기가 그대로 가서 조금 놀았어요. 저기 미끄럼도 타고 우리 장모님이 딱 사이즈에 맞는 그 미끄럼 틀이 있어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아니 겨우 빠져나온 사람이 어떻게 미끄럼을 타나? 오늘 나가요? 아이 됐어. 딱 끼워서 내려오시더라고요. 딱 끼워서 내려오시더라고요. 미끄럼 틀에 확 끼워서 이렇게 잘 안전하게 내려오셨어요. 그런 소리 걷지 마라. 예, 여매만큼 떨어져서 내려왔어요. 옛날 학교 분위기가 그대로 가서 조금 놀았어요. 뭐 공기 놀이도 하고 뭐 그림도 제기차게도 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 공기 놀이 해보셨어요? 많이 했어요. 예. 할 줄 모르지? 예. 어떤 거 던져서 딱 잡는 게 있어요. 근데 잘하더라고요. 요렇게 하더니 요렇게 내가 공기를 갖고 올 테니까 저기 조선 아니 또 어디서 공기를 가져와? 그 가방 안에 들어있다니까. 난리 났네 이제 또. 자, 가보시죠. 몰랄까요? 설거지는 다 했죠? 설거지 반하고 조금만 헹구면 다. 일단 설거지로 먼저 할까요? 설거지로 일단 네. 한 판이죠? 네. 5점 먼저 내는 사람 빠지기. 5점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그러면 3점? 3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형님이 제일 약하신 것 같아요. 나도 그래요. 언제 할 기회를 드릴게요. 이렇게 앉자 안 되겠다. 이렇게 앉자.